윈도우 키보드 타이핑 되지 않을 때 조치 방법입니다. 윈도우 10 같은 경우는 시작 윈도우즈 접근성 화상 키보드를 클릭하고 검색창을 클릭한 다음에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화면 바꾸고 백스페이스 바키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럼 윈도우 7은 어떻게 하느냐? 윈도우 7은 왼쪽 아래 시작 버튼, 모든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태블릿 PC, 태블릿 PC 입력판 띄워놓고 검색창을 클릭한 다음에 타이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엔터 치면은 이게 엔터죠? 이렇게 검색이 되죠?